10점 채울라, 10점. 세 명의 모침은 다 오늘 득달해, 득달. 세 명 모침은 득달합니다. 10점, 10점 채워, 10점 채워. 전부 다 같이 득타야, 혼자만 하는 거 없다. 야, 야. 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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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머리를 박아요, 머리를 움직이냐. 딱 이리 빨리라. 턱이 움직이냐. 이제 경기는 7회 말입니다. 이번 이닝에 역점을 만들어내면 거기서 경기는 끝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공격의 선봉 박찬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배우자 진짜 딱 끝내자 깔끔하게. 마운드는 여전히 팀의 두 번째 투수 안경민 선수입니다. 조은아 들어옵니다. 오케이! 감정이 없으신 분. 이게 처음이시니까 감독님도 아직까지 야, 무조건 오늘 게임 이겨야 되니까. 2구.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이 박찬희 선수가 아까 김성근 감독이 뭐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그 조언이 바탕으로 이 상황에서 어떤 타격이 이루어질지요? 높게 솟구친 타구입니다. 좌익수가 따라붙어요. 이 타구. 오,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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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왔는데? 좌익수가 따라붙어요. 따라붙습니다. 이 타구. 따라붙습니다. 이 타구. 왼쪽으로 맞아요. 왼쪽으로 맞습니다. 홈런! 솔로 홈런 박찬희. 우와. 와와와와와와. 박찬희의 솔로 포가 터집니다. 이제 경기는 두더이. 박찬희에게 드디어 홈런 포를 신고합니다. 지금 연건 중에 이렇게 빠르게 홈런을 친 선수는 없었습니다. 야, 홈런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해. 와, 미쳤다. 사용하라. 역시 머리 받고 치니까 틀리네. 근데 진짜 외야까지 타구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어요. 격차를 한 점 더 벌립니다. 나이스 버티. 됐네, 됐네, 됐네. 와, 이빨 모여야 돼, 이빨 모여야 돼, 이빨 모여야 돼. 이상승 말고. 역시 원포인트 레슨. 바로 아들 되겠는데, 바로? 하늘 홈런볼. 프로 가자, 프로 가자. 와, 야구장에 보면 왼쪽, 오른쪽에 노란 기둥이 서 있는데 파울 볼 때거든요. 맞아도 홈런이에요. 홈런이 한 바퀴 없네요. 이 3점이라는 건 지금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골드게임 몇 점이지? 오늘 아까 뭐 신장했나? 네. 아, 진수 차이만 좋아지면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